나뭇잎을 접어볼게요. 먼저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한 번 더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이 꼭지점이 이 선의 중심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뒤집어서 이 꼭지점이 이 선의 중심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 부분이 이렇게 잎사귀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접어줄게요. 둥근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접고 여기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접어주면 둥근 모양이 금방 되더라고요. 또 마찬가지로 네 면 모두 둥근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. 둥근 모양이 됐죠? 이쪽도 똑같이 조금씩 접어서 둥근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둥근 모양이 나뭇잎이 완성됐죠? 다시 접어서 요 선이랑 요 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선대로 내려올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나뭇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. 다시 반대로 이쪽 선에 맞춰서 다시 이렇게 지그재그로 모양을 접어주세요. 이렇게 남으면 또 접어주고 뒤집어서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쪽 뒤에 선을 따라서 지그재그 모양이 될 수 있게 계속 똑같이 이쪽도 다시 접어주세요.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쪽 반대로
손에 맞춰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다시 아래로 남는 부분까지 위로 짠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이 되도록 해주세요. 다시 펼쳐서 선이 약간 대각선이 되도록 접어주세요. 여기는 얇고 갈수록 두껍게 집어서 한 번 더 자국을 내주세요. 그리고 펼쳐주세요. 완성됐어요.